네, 여러분, 요즘 새로 생긴 직업 중에서 이혼 플래너라는 직업도 있다고 해요. 자, 결혼 플래너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혼 플래너라니. 자,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이혼율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분쟁들도 많이 일어나면서 이혼과 관련된 세금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세금 이슈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씨가 그 배우자에게 자,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혼을 하면서 이렇게 양도를 했을 때, 자, 이럴 때 어떠한 세금 이슈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부동산을 이전한 그 소유권 이전의 등기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부동산을 준 이유가 위자료 명목이다 라고 하던 경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위자료라는 것은 그 이혼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의 형태로 주는 것이 바로 위자료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증여세 문제는 없고요. 해당하는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현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를 해야 하냐면,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 즉, 원인을 제공해서 그렇게, 부동산을 양도를 하는 자가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경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재산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부부가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재산들을 공동으로, 형성을 했을 때, 이러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서 정당하게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재산 분할 같은 형태에서는 원래 내가 기여한 내 재산에 대해서 그 명의만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증여세라든지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원래 내가 기여한 재산 그냥 내 걸로 다시 소유권만 바꾸는 것뿐이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재산 분할의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경우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증여에 대한 원인으로 그렇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자, 이때를 보게 되면, 자, 뭐 손해배상 형태도 아니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 형태도 아니고, 그냥 너 이거 갖고 그냥 우리 좋게 안녕하자라고 했을 때, 즉, 정말 순수하게 증여를 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증여세는 받은 사람 있죠.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 사람이 아니고 받은 사람이 증여세에 대해서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증여였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 자산이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됐는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고 또는 증여세를 낼 수가 있고 또는 세금에 대한 이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혼을 현명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만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재산 분할 형태로 만약에 소유권이 이전됐을다 하면 지금 세금에 대한 이슈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남편으로 재산을 분할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자, 아내가 취득했을 당시에 부동산 가액이 5억 원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넘겨줬을 때 부동산 가액이 7억이다.
자, 이러한 경우에서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됐을 때 그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10억 원으로 올랐다라고 10억 원에 양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남편이 10억 원의 양도를 했을 때 그 양도세를 내게 되겠죠. 양도세를 계산할 때 아내한테 받은 그 시점에 7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에 아내가 취득했을 때 당시 가액, 즉 5억 원, 그리고 거기에 10억 원의 차액에 대해서 즉 아내가 취득 당시에 취득했던 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라는 점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원인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이슈를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최대한 비과세 요건을 활용을 하셔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이러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양도세가 절세가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재산 분할 형태로 그렇게 되면 절세가 되겠죠. 그래서 재산 분할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 그러한 방안이 되겠지만 재산 분할 형태로 하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조세 회피 목적으로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재산 분할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추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현실에 실질적인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혼 전이다, 아직 이혼 전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일단 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증여로 처리를 했을 때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10년간 6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이기 때문에 아직 배우자는 맞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공제받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굉장히 세금이 많이 절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혼 전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절세 방안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